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읽지라의 찌라입니다. 요가를 방금 마치고 돌아와서 넘나 쌩얼인 것인 찌라입니다. 오늘은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제 방에 빗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방송으로도 빗소리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빗소리가 들리는 그런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라이들의 시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그 제가 책 이벤트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공유도 해주셨는데 오늘 당첨자를 발표해 드릴게요. 그책 어제 제가 공유해 주시는 분께 책 선물 침묵 이라는 소설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늘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는 장준호 대표님께 침묵이라는 소설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약간 그 책이 사유와 철학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책인데 장준호 대표님이 늘 진지하기 때문에 그 책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참여해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또라이들의 시대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제가 이 책을 오늘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소말리아 해적을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소말리아에 사는, 그런 시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내가 교도소에서 전역이라고 하나요? 예, 출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더 혁신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좀 또라이들, 세상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또라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2부의 제목은 하버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성공의 기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이 또라이들의 특징을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갑자기 위에가 반짝반짝거리네요. 큰일 났다. 잠시만요. 제가 그 집에서 지금 오늘 운동하고 와가지고 방송하고 있는데 요즘 집에 인터넷이 잘안 돼가지고 와이브로 에그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그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연결 신호가 약하다고 자꾸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들리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다시 껐다 키거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잘안 들리시면 여러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일단 그 다섯 가지 또라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다섯 가지는 허슬, 그리고 복제, 해킹, 도발, 방향 전환의 다섯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슬이라는 말이고요. 허슬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고 뭔가를 다른 것과 교환하고 스스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허슬은 손을 더럽히는 일이다. 슬림하고 유연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재치 있고 통통 튀면서도 진취적이고 대담하면서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허슬이라는 말을 번역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었거나 물론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허슬이라는 어떤 약간 신개념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건 아마 디스코에서 허슬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허슬이라는 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댄스의 일종인 허슬이 유행하던 1970년대에 코미디언 플랜 레보위치는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다. 허슬을 춤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오래된 사업 기술이죠 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풀면 영어 허슬에는 사기 또는 꼼수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남녀가 서로를 유혹하는 춤이라는 뜻과 통한다는 내용의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바로 이해되는 농담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허슬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기업계에서도 이 허슬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채용 광고에서 허슬은 큰 포부를 지닌 지원자들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자주 등장한다. 과거에 허슬이라는 단어는 불법적이거나 물리력, 사기, 위조, 기만 등을 통해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경영계에서 허슬, 허슬링, 허슬러 같은 단어가 종종 등장할 정도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엄격한 조직을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확 바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허슬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고 뭔가를 다른 것과 교환하고 스스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허슬은 손을 더럽히는 일이다. 슬림하고 유연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재치 있고 통통 튀면서도 진취적이고 대담하면서도 매력적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다루고 있는 이 또라이들의 시대라는 책이 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약간 어떤 비주류 경제권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어떤 성공을 일궈나간 혁신을 일궈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로 방식으로 허슬이라는 것을 꼽게 됩니다. 그래서 허슬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제 사례를 많이 들어주고요. 저는 또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심하되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스페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지하 경제에서 허슬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에사데 경영대학원 로베르트 토르나벨 교수는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하 경제가 없었다면 폭력적인 소유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지하 경제와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나라의 경제가 좀 어려울수록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물물교환 방식으로 운영되는 벼룩시장과 소매점들이 전국에 생겨났다. 과거엔 중고물품을 사는 게 스페인 사람들의 수치로 여겨졌지만 경제위기가 나라를 집어삼킨 이후에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이와 함께 시간 은행이라 불리는 인터넷 플랫폼들이 생겨났는데 이곳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서비스와 기술, 지식, 물건 등을 교환한다. 이를 통해 실업자나 비숙련 노동자들은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시간, 안쓴 가재 도구 따위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는다. 결국 물물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협업적 소비는 스페인 같은 경제 위기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트렌드다. 레이첼 보치먼과 로저스는 내 것이 네 것이라는 책에서 공유와 교환, 그리고 안 쓰는 물건, 시간, 서비스 등을 파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도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에어비앤비 또는 집카는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죠. 네,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 좀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교환 개념으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넷이 다행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슬의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낙타유라는 사례가 사실 책 전반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낙타유에 대해서 좀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낙타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많이 사용이 된 것은 군에서 대체 운송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였대요. 그래서 원래는 말과 당나귀, 뭐 황소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사막이 고향인 낙타는 물이나 식량이 없어도 며칠을 버틸 수 있었고 말이나 당나귀보다 짐을 세 배나 더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다. 그래서 예전에 멕시코 전쟁 때는 굉장히 그 낙타가 많이 유용하게 쓰였었는데 그 이후로 낙타가 미국의 역사에서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미국 사회의 낙타가 비주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빗소리가 지금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오거든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침에 다들 출근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적은 낙타 숫자와 까다로운 수입 규제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낙타 그런 사육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느리지만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사막의 금이라고 부르는 낙타유 효능에 대한 입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낙타유를 유통하는 와하부라는 사람이 얘기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낙타유의 장점을 막 떠벌리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의 90%가 자폐증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낙타유가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부 크리스티나 애덤스는 낙타유가 미국에서 이제 시판되기 몇년 전에 이미 미국 최초로 낙타유를 수입한 사람이다. 그녀의 아들 조나는 3살 무렵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병을 진단받았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알레르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애덤스의 설명에 따르면 자폐증 어린이들은 환경적 유전적 요인과 함께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해 염증을 발생시키기 쉽고 이것이 아이의 건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오늘 이게 지금 인터넷이 너무 약해서 페이스북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화질이 안 좋게 나오네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계속 할수 있는지 아닌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를 포함한 일부 자폐아들은 우유나 설탕 같은 음식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제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엄마 애덤스는 낙타유에 혹시 소염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아이의 인지, 사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았다. 그래서 애덤스는 원래는 낙타유가 미국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낙타유를 미국으로 들여올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파키스탄 친구가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낙타유를 갖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뉴욕 JFK 공항 세관원에 걸리는 바람에 곧바로 폐기됐다. 수입이 합법인지 아닌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낙타유를 손에 넣을 다른 방법을 궁리한 끝에 애덤스는 한 이스라엘 가족을 소개받았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검역 통과 기준이 다소 유연하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녀에게 낙타유를 전해줬다. 그렇게 낙타유 몇 병을 냉동실에 넣은 애덤스는 환호했다. 아들을 위해 1년간이나 찾아 헤맨 것을 마침내 얻은 것이다. 아, 네, 김승환님, 지금 목소리는 잘 들린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생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할게요, 그럼 방송. 그래서 이제 그 애덤스가 드디어 낙타유를 그 자폐아 아들을 위해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병이었고요. 애덤스는 그 이후에 대형 슈트케이스 분량의 낙타유를 수입하기로 했다. 상할 위험에 대비해 낙타유를 두 개의 냉동고에 나눠 담았다. 수입 허가를 해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의사는 수입량을 늘리려면 워싱턴 DC에 있는 농림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줬다. 처음에 농림부 담당자는 절반만 수입하도록 허가해줬다. 하지만 낙타유 용량과 상관없이 운임이 일정했기 때문에 애덤스는 재검토를 요청했고, 다른 담당자가 슈트케이스 전체 분량을 허가해줬다. 그래서 애덤스는 정식 허가를 받고 낙타유를 수입한 최초의 미국인이 됐다. 그래서 원래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던 거를 이제 유통함으로써 그런 어떤 허슬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죠. 네, 이태현님 화질 처음보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겠네요. 좀 멀리 가야지. 그래서 애덤스가 이제 처음 그 낙타유를 아이한테 먹여봤대요. 아이의 시리얼 그릇에 우유 대신 낙타유를 부어줬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조나는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옷을 입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얌전히 아침을 먹었다. 애덤스의 남편은 이 광경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원래는 그 자폐 아동은 깨우는 것부터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고, 그 대부분의 자폐 아들처럼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아침 식사 테이블이 엉망이 되기 일쑤였는데, 이 낙타유를 마신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아침부터 조나는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고 말을 마친 뒤 입을 다물었다. 이어 혼자 신발을 신고 가방을 맸다. 조나는 이후 6년간 매일 낙타유 반컵을 마셨다. 애덤스는 그로 인해 일어난 진전을 한 의학 저널에 기고했다. 각질 피부와 얼굴 전체 및 겨드랑이에 돋아났던 하얀 두드러기가 사라졌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길을 건널 때 양쪽을 살피게 됐다. 변덕스러운 행동이 멈추고 어휘력과 언어 능력이 좋아졌으며 대학 입학이 가능한 수준까지 학업 능력이 향상됐다. 그러나 낙타유 마시기를 중단하면 행동과 심리적 태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낙타유를 마시고 자폐 증상이 굉장히 호전된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낙타유 덕분에 아이 조나와 자신이 더 나아졌으며 조용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낙타유 산업이 헛슬이냐? 낙타유 산업은 비주류 경제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우선 그 젖은 생소한 동물에게서 나온다. 낙타는 귀엽지도 않고 카리스마가 있지도 않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다. 한 번도 주류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동물 세계의 아웃사이더라 할 만하다.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생산물도 독특해서 효능에 대한 신화적 믿음이 널리 퍼져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다. 또 각종 정부의 간섭 때문에 거래도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온갖 난관에도 이 산업을 끌고 나가려는 열성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당연히 자폐아동의 부모님들이겠죠. 오늘 소리가 좀 작다고 최보경 대표님 얘기해 주셔서 조금 더 가까이 해볼게요. 사실 소리 제어를 제가 못해서 조금 혹시나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네. 그래서 그 헛셀에 대한 사례를 사실은 제가 얘기한 낙타유 제외하고도 많이 들었는데요. 전과자부터 고향 마을을 재건하는 지역 운동가, 낙타유 예찬 론자 이르기까지 이런 헛셀에 관련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소를 확인했다. 바로 집요함과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이다. 허슬러는 완벽한 조건이 펼쳐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진정한 허슬러는 지금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살겠다는 혹은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전진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들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절박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라이들의 어떤 방식 중에 첫 번째가 헛슬이었다면 두 번째는 복제입니다. 바로 짝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들려드릴게요. 샨자이라는 중국어를 얘기해요. 불법 복제와 창조적 변형의 흐릿한 경계입니다. 14세기 중국 소설 수호전은 부자들을 약탈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무법자 송강의 일생을 다룬 얘기다. 영국의 로빈 훗 설화와도 매우 흡사한 이 소설은 중국의 혁신에서 복제 문화와 역할에 대한 신선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중국 전역에 걸쳐 창업자들은 샨자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빼앗는다. 샨자이라는 용어에는 브랜드나 상품을 도용하거나 복제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샨자이에는 단순한 짝퉁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미에 맞춰 상품을 개량한다는 개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복제는 복제인데 긍정적인 개선하는 그런 의미가 네, 들어있네요. 네, 오늘 내용 흥미진진하죠? 샨자이가 명백한 범죄이자 절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존의 제품을 단순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수시장과 저소득 소비자를 겨냥해 기술을 응용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높이 사는 이들도 있다. 중국과 인도의 많은 혁신가는 서구의 거대 기업이 독점한 지식재산권을 전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구 기업의 제품 가격이 턱없이 비쌀 때는 더욱 그렇다. 샨자이는 로빈후드 딜레마의 현대판 해법이다. 독재자의 통치에 맞서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철학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무단 전용은 IT 소비재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이동통신 분야다. 샨자이 혁신가들은 유명 브랜드 제품의 5분의 1 가격에 핸드폰을 만들어 판다. 2010년 파이낸셜 타임스는 짝퉁 휴대폰이 글로벌 2G폰 시장의 약 20%를 점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샨자이의 영역은 휴대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복잡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짝퉁 전기차는 산둥성 지역에서 200만에서 300만 원에 팔린다. 반면 니산 리프, 쉐비 골프,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유명 브랜드 전기차 가격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 달한다. 샨자이 혁신가들은 중국 소비자의 취향과 그들이 원하는 가격을 알기에 외국의 다국적 기업보다 중국 거대 시장에 더잘 먹혀들게 한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도요타 짝퉁을 절반 가격에 만들어 파는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다. 사실 샤오미도 그런 회사죠. 굉장히 짝퉁으로 옛날에 샤오미, 화웨이 다막 LG전자 뭐 이런 데랑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나름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죠. 1995년 그 BYD라는 회사도 가족들의 돈을 모아서 종업원 20명으로 시작한 회사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체인데도요. 이 회사는 이제 짝퉁 기업에서 벗어나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합법적 자동차 제조사가 됐다. 종업원이 1만 명이 넘는다. 2012년 현재 BYD는 1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국 내 여섯 번째 자동차 회사다. 오너인 왕 참프 회장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500대 부자 반열에 올랐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중국만의 문제이냐? 미국도 영국 기술을 베껴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 같은 로빈후드식 접근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 역시 산업 발전기에 유럽에서 특허받은 기술을 빼돌리며 자체적인 샨자이 기간을 거쳤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의 숙련공들은 영국의 방직, 방적, 기계 디자인을 훔쳐 미국으로 들여왔다. 도론 베나타는 영업기밀이라는 책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느슨한 단속이야말로 미국 경제의 기적의 근본 동력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샨자이라는 것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시장에서는 칸막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여러 요소를 갈아 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폰을 사거나 안드로이드를 살수 있고 아니면 맥북을 사거나 윈도우를 살수 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반면 샨자이 혁신가들은 메뉴에 없는 것을 찾는다. 모양은 아이폰처럼 생겼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맥북처럼 생겼지만 윈도우로 운영되는 PC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 쉽게 볼 수가 있죠. 인민웨어, 맥북 에어랑 똑같이 생겼던 그 중국산 PC, 고성능의 PC도 그렇고요. 저는 중국에서 인데 안드로이드인 그런 폰들이 유통되는 것도 봤어요. 네, 이태화님이 나인봇이 쉐그웨이를 인수하기도 했죠. 짝퉁이 중퉁을 삼켜버리는 일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뭐 잘못됐든 아니든 뭐 우리가 비난하든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 현상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자는 게 사실은 이 책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도용의 범위가 아까 말한 뭐 제품뿐만 아니라 매장과 건물 디자인, 심지어 도시 전체에 이르기도 한다. 2011년 중국 남서부 도시인 쿤밍에서는 22개의 짝퉁 애플 스토어가 적발됐다. 이곳 종업원들은 애플 특유의 파란 셔츠와 흰색 목줄을 착용했고, 개 중에는 자신이 실제로 애플에서 근무한다고 믿은 직원도 있었다.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베이징에 설계한 빌딩은 중국 중부 도시 충칭에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졌다. 중국 광둥성에는 오스트리아의 고풍스러운 마을인 할슈타트를 그대로 본뜬 마을도 있다. 그래서 항상 중국의 스케일에 놀라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짝퉁 얘기가 사실 끝없이 나와요. 그리고 또 중국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이베이도 어떻게 그아뭐 네나 그런 사례들도 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복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제언합니다. 복제가 과연 나쁘기만 할까? 복제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우리의 경제와 일자리, 때로는 심지어 목숨까지, 예를 들면 뭐 짝퉁 계란이나 짝퉁 약 같은 것들이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또 복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아예 모방자들이 타고난 승부사들이며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독과점을 깨고 혁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모방이 제품과 기능의 혁신을 촉진해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 힘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지적재산권 도용자, 복제자, 그리고 협업적 혁신에 몸담은 사람들이 혁신의 확산과 인간의 진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 헨리포드의 조립라인, 개인용 컴퓨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인터넷. 이런 혁신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단독으로 무에서 유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듯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비주류 경제권에서의 혁신이란 이미 지어진 것 위에 뭔가를 덧붙이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개선한 경우가 많다. 이런 종류의 발명은 모두 누적적이고 집합적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한 단계 한 단계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덧붙여 이뤄졌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실 독재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들도 해요. 오늘 그이 부분을 다볼 수는 없지만 지적재산권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지적재산권 대신 더 오픈된 경제를 이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허가 작은 기업을 박살내고 있다. 특허가 생산성을 높여줄까? 차라리 복제가 혁신을 앞당긴다. 음반 산업을 송두리째 발꾼 불법 다운로드.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특허를 무료로 푸는 회사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제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확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람이라면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넘어 실현을 극대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유치한 네것 게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해내거나 상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만약 당신이 저쪽 편의 사람, 즉 남의 아이디어를 다음 단계로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디어의 창안자에게 살해하는 것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샤오미, 허웨이, 그리고 이태원님이 말한 뭐 나인봇 뭐 이런 것들을 단지 짝퉁이니까 나빠. 쟤네는 저렇게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어라고만 볼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났던 혁신에 좀 집중하자라는 것이 그 또라이들의 방식 두 번째 복제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또 재밌는 주제예요. 해킹입니다. 그 여는 말로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직장 문화와 독특한 경영 방식을 해커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해킹을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가능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로 정의한다. 또 해커는 지속적인 발전과 끊임없는 반복에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해커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완성하기보다는 작은 반복 작업으로 인한 학습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 페이스북이 회사 벽에 완성된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고 적혀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해커 정신을 먼저 서두로 꺼냅니다. 네, 그 최보경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 끄덕이고 대답도 하고 싶어지고, 네, 저도 마치 앞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커 운동은 MIT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스티븐 레비스는 해커스라는 책에서 해커 운동의 태동과 발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의 책은 1960년대 초반 MIT가 프로그램 가능한 컴퓨터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시작된 1세대 해커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들의 열망,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레비가 해커 윤리라고 명명한 헌장이 제정된다. 비제도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의되고 합의된 이 헌장은 오늘날의 해커 운동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해커 윤리라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컴퓨터에 대한 접근, 그리고 세상의 작동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은 무제한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정보는 무료여야 한다. 세 번째, 권위를 불신한다. 분권화를 권장한다. 네 번째, 해커는 해킹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 학위, 나이, 인종, 직책 같은 헛된 기준이 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컴퓨터를 통해 예술과 미를 창조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컴퓨터는 당신의 인생을 더 낫게 변화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바로 해커의 윤리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학자들은 어나니머스를 다양한 집단의 해커, 기술인, 활동가, 인권운동가, 괴짜들이 채택한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이름은 사이언톨로지 홈페이지를 해킹하면서 전 세계 언론 지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부 선교용으로 제작된 톰 크루즈의 비디오가 대중에 유출되자 사이언톨로지 홈페이지를 습격해 마비시킨 것이다. 어나니머스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인도 회사 에어플렉스와 전미 영화협회, 전미 음반협회를 홈페이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저희가 좀 전에 그 해커 윤리를 살펴봤잖아요. 이들의 가치관이 모든 정보는 무료여야 한다. 뭐 사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는 사이트를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 전직 해커와 1년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왜 그럼 해커에 가담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접근이 금지된 시스템에 침투하고 싶은 갈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룹과 일치했기 때문에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정보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파이베이 같은 사이트를 무력화하려는 기업들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했다. 그래서 해킹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 그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게 어떻게 제멋대로 내 컴퓨터에 들어왔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빠져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작동시키며 인간이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공부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목이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야 비로소 해커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해커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친구가의 놀림과 괴롭힘을 참다 못해 교장을 찾아갔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은 교장은 오히려 애초에 괴롭힘을 유발한 그의 잘못을 탓했다. 그래서 그는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잃고 반항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에게 반격할 날을 꿈꿨다. 굉장히 저기 얼마 전에 보고 온 11월을 보는 듯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가 해박한 컴퓨터 지식을 권위에 도전하는 목적에 쓰이게 된 데는 이 사건이 큰 역할을 했다. 결국 해커들이 해킹에 빠지게 되는 동기는 복잡한 퍼즐이나 수수께끼를 풀때 느끼는 쾌감, 권위에 대한 근본적 회의, 정보는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확신 등 여러 심리적 요소의 결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샘 로버츠와 아까 이 해커였던 샘 로버츠와 어나니머스 회원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해커들이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열광적으로 분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각 부품이 시스템에서 맡은 역할뿐 아니라 부품들이 상호 연결돼 시스템을 구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이들은 시스템의 영구적 발전에 대한 맹목적 믿음도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믿는다. 자유로운 접근 없이는 내부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코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커들은 정보를 얻는 데 모든 것을 바치고 이를 막는 모든 것을 달갑지 않은 장애물로 여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커도 또라이들의 어떤 방식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 전설적인 천재 해커가 자살한 이유. 예.
이 책을 쓰는 도중 전설적인 해커이자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사명을 위해 싸운 전사였던 앨런 슈워츠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26살이라는 비극적으로 짧은 삶이었다. 그는 14살 때 이미 구글 리더의 식음석이자 현재는 일상화된 RSS에 대한 책을 썼다. 14살 때 썼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커들은 다 천재인 것 같아요. 출판된 모든 책에 대한 무료 웹페이지를 만들자는 운동인 오픈 라이브러리 일원이기도 했다. 슈워츠는 대성공을 거둔 유저 기반 뉴스 사이트 레딧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면 또 레딧을 다 아실 거예요. 공동 설립자라고 합니다. 그는 오픈소스, 코드, 웹 운동에 열렬한 투사였으며 CCL, 크리에이티브, 제가 영어만 나오면 약해져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있죠. 카피라이트의 반대 개념으로 창작자가 저작물을 무료로 공유하고 수정을 허락하는 저작권 방식을 탄생하는데도 기여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사람이네요. 또한 그는 2012년 미 의회가 발의한 온라인 해적 중단법에 맞서 디멘드 프로그레스라는 단체를 만들어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전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슈워츠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는 공짜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다. 2008년에 그는 게릴라 오픈 액세스 선언을 집필했는데 여기에 그의 신념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그것이 어디에 저장돼 있든 복사본을 만들어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것들을 획득해 아카이브에 추가해야 한다. 우리는 비밀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여 외부에 올려야 한다. 우리는 과학 저널을 다운로드해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 업로드해야 한다. 우리는 게릴라 오픈 액세스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가 자살을 했을까요? 결국 이러한 사명이 슬프게도 슈워츠의 삶을 앗아갔다. 학술기관이 유료로 묶어둔 정보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는 MIT 무선망을 통해 유료 학술 저널 JSTOR을 해킹해 엄청난 양을 다운받았다. MIT가 이를 알아채고 슈워츠의 무선망 접속을 차단하자 그는 학교 전산실에 침입해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이 사실이 학교 당국에 발각돼 그는 2011년 매사추세츠 주 검찰에 기소돼 최고 35년형과 벌금 11억 원을 구형받았다. 각종 컴퓨터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13년 슈워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영원히 알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슈워츠의 부모는 사법당국의 위협이 그를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천재가 이런 이유로 자살했다니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매사추세츠 주 검찰과 MIT의 결정은 우리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은 전례 없이 가혹한 기소로 그 애를 최대 35년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희생자가 하나도 없는 범죄 혐의로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해방시키고 싶어 했던 정보들처럼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한 엄청난 천재 해커에 대한 얘기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런 해커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원래 오늘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쭉 읽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라이들의 시대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방식은 뭐죠? 아, 허슬, 그리고 복제, 그리고 해커까지 이세 가지 어떤 또라이들이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주류 경제 체제에 반하지만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뭔가 성공적 사례를 남겼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재밌네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발, 그리고 방향 전환이라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아마도 내일 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시 10분인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더 다시 재밌는 얘기만 쏙쏙 뽑아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